아이는 제비처럼 목을 숨긴 두 사람. 그 모든 시간을 지나가는 거였어. 정말 제비를 따라 갈까봐 그토록 막았었냐면, 기어코 간다면, 돈 막을 수가 없다면 살 길을 가르쳐 줘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? 난 이미 자식 둘을 잃었네. 손녀마저 잃을 수는 없네. 지켜달라고는 안 하겠네. 지몽 하나 지킬 수만 있게 해주게. 그리하겠습니다, 대감마님.